자,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1번 문제를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정책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한다. 그렇죠. 효율적 시장의 그 개념이죠. 다음에 시장이 약성 효율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70년 전 생각하면 돼요. 60, 70년 전. 자, 그런 경우에 시장 참여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내부 정보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바뀌어 있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 중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할당 효율적 시장일 때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지표로는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정도로 하고요. 정책론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입지론은 나중에 할 거고요. 입지론은 나중에 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입지론 나중에 합니다 하는데 가끔 이제 질문이 와요. 이거는 안 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좀 수업을 그냥 순서대로 할까 싶기도 해요. 원래는 이게 중간에 이 주제의 흐름과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게 있어서 이렇게 정책론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 시장론 개념을 까먹기 전에 이 수요 공급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정책론에서. 정책 얘기라는 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개입하면은 수요 공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야 좀 그래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뭐 어제 했는 것도 까먹는 판에 그냥 뭐 이틀 지나나 3일 지나나 뭐 몇 주일 지나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해도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자, 아무튼 부동산 문제 57쪽은 이제 정책론은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10분의 1이에요. 중요도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강조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부동산 문제에서 출제된 게 57쪽의 그 토지 문제. 토지 문제가 그나마 한번 출제됐어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토지 문제 중에 집가고 문제 있죠. 집가고 문제. 땅값이 비싸서 나타나는 문제. 땅값이 비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이제 일단 가계 입장에서는 땅값이 비싸지면은 그만큼 택지비가 올라가니까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이렇게 집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땅값이 비싸면은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아무래도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땅값이 비싸면 위로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많이 올려짓거나 아니면 싼 땅을 찾아서 외곽으로 나가야 되죠.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땅값이 비싸면은
이 원가가 올라가요. 세종시 물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좀 싼 편은 아니거든요. 비싼 편입니다. 그 비싼 이유가 뭘까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럼 임대료가 왜 비싼데요? 분양가가 비싸니까. 분양가가 왜 비싼데요? 택지비가 비싸니까. 결국은 땅까지 택지비예요. 택지비가 비싸니까 건물 지어 분양하는 입장에서 분양가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높게 분양받은 사람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제 나중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임대인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죠. 이미 비싼 값으로 분양을 해버린 상태고,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충분한 임대료를 받아야 이게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데, 그렇게 임대료 높게 하면은 지금 안 나가니까, 지금 사실 많이 내려간 편이죠. 처음보다. 처음보다 임대료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는 얘기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가구 문제 그렇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주택 문제 있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십시오.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 부동산 문제 관련 지표가 있죠. 이것도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한 번 정도 설명드려요. 그 12개월 수업하는 중에 딱 한 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는 낮기는 한데 요 정도는 그래도 부동산 학교를 하면서 좀 들어두시라. 전혀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은 뭐 매스컴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설명드린 게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로렌츠 곡선하고 지니 계수하고요. 그 다음에 PIR 지수하고 슈바베 지수 그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슈바베 지수 이게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다 로렌츠, 지니, 슈바베는 사람 이름. 이거는 이제 프라이스, P의 프라이스의 P고요. 인컴, 소득의 I고, 레이쇼의 R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소득, 비율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로렌츠 곡선은 이런 겁니다.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인구 누적을 표시를 해요. 여기 이제 소득 누적을 표시를 해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은 이제 인구 누적.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데 소득이 제일 작은 사람부터 소득이 제일 큰 사람을 이제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일 왼쪽에 이제 제일 적은 사람이 있겠죠. 제일 오른쪽에 제일 많은 사람이 있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소득이 작을수록 키가 작다 생각하세요. 서 있는 사람의 키. 이게 제일 왼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다 못해서 머리가 땅 속으로 처박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소득. 소득도 작은데 키까지 적으니까 굉장히 서럽죠. 그럼 오른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크다 못해서 대가리가 구름을 뚫고 치솟아 있어요. 저 위로. 쌤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에 느려선 사람의 키를 생각하면은 거꾸로 쳐박고 있는 사람, 좀 덜 쳐박고 있는 사람, 하다가 개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지방울 만한 사람, 그 다음에 토끼, 강아지, 난장이들. 난장이들이 행진해요. 난장이들이. 난장이들이 한동안 행진을 해요. 한동안. 그러다 우리 정상 키에 해당하는 사람이 등장하려면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나야 될까요? 정상 키, 평균 키. 평균 키. 70, 80%는 가야 평균 키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평균 키라면은 소득이 평균 소득이란 뜻이에요. 소득이 평균 소득. 평균 소득이 얼마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한 달에
한 달에. 아니, 4인 가족. 1인 한 사람만 생각하지만 4인 가족. 400? 평균 소득이 얼만가 하면은 한 달에 1100에서 1200이에요. 많죠. 내 얘기가 아닐 뿐이지. 내 얘기가 아닐 뿐이지 많아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소득이잖아요. 전체 우리 전체 소득을 5천만 명으로 나눈 게 1인당 국민소득 아니에요. 이게 3만 불 아니에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얼마예요? 12만 불이죠. 4인 가족 기준 12만 불. 그러면 한 달에 만 불을 벌어야 돼요. 한 달에 만 불을 벌어야 1년에 12만 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달에 만 불이면 지금 환율이 지금 1100, 1200이에요. 지금 최근에 1200 가까이 됐어요. 그 전에 오르기 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달에 1100을 벌어야 되고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1200을 벌어야 돼요. 근데 환율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환율은 단기간에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으니까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1100을 기준으로 해도 한 달에 1100만 원을 벌어야 평균소득이라고요. 그럼요. 예. 그 평균에 쏘으면 안 돼요, 평균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도대체 평균소득 가려면 얼마나 돼야 돼? 늘 저거는 내 소득이 아니야. 우리 가족 소득이 아니야. 그럼 내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1인당 소득도 계속 올라가. 계속 저거는 내 소득이 아니야. 저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주변에. 주변에 한 달에 1100, 1200 버는 집이 몇 집 될 것 같아요? 열 집에 한두 집, 두세 집 밖에 안 된다고요. 잘 없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닐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평균, 왜 평균 소득이 그렇게 높을까요? 여기 머리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 일부가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소수 일부가 키가 너무 크니까 평균치를 다 끌어올려 버리는 거지. 그만큼 빈익빈부가 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사람들은 한가운데 있는 사람. 요거를 중위소득이라 그래요. 평균소득이라. 그래서 통계학에는 평균이란 말도 있고 중위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 50번째,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은 한 50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 요게 얼마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요게 한 달에 한 500 정도 돼요. 한 달에 500 정도. 그럼 중산층은 한 달에 500을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한 달에 1100을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예, 중산층은 한 달에 500을 기준으로 따져야 그게 적당하겠죠.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소득수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통 중산층을 이렇게 하면은 한 400에서 600?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한 300, 한 8, 90에서 600, 한 1, 20,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한 달 버는 게. 그러니까 이 보통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저냥.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질수록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격차가 심하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데, 자, 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렌츠라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라는 사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명이면은 사회 전체 소득은 얼마예요? 그러면 1억이 되겠죠? 사회 전체 소득은 1억인데,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이 100만 원이면 키가 똑같겠죠? 그러면은, 왼쪽 20명의 합계를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 20명. 2천만 원 되겠죠? 그럼 20명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에요. 소득 100% 중에 20%죠. 1억 중에 2천만 원이면 20%. 100명 중에 20명이면 20%. 그러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을 때는 20명 20%, 40명 40%, 60명 6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완전 평등 사회예요. 완전 평등 사회는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을 때는 누적을 하면은 이쪽 누적 퍼센트와 저쪽 누적 퍼센트가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이 제로예요. 한 명이 1억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음은 얼마요? 0, 0, 0, 0, 0 하다가 맨 끝에 한 명에서 1억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직각으로 되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되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 불평등이 되겠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회는 조금 전에 키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키 작다가 작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대부분은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의 사회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더 안쪽으로 이렇게 있느냐, 더 바깥쪽으로 있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평등, 불평등. 평등. 바깥쪽으로 갈수록 불평등. 그러니까 이 넓이를 보면은 평등한지 덜 평등한지 이걸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니 계수는 지니라는 사람이 이 그래프를 보고 숫자로 바꿨어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불편하잖아요. 도표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니라는 사람이 밑에 삼각형 넓이 있죠, 이거. 이걸 분모로 쓰고 위에는 빗금친 부분의 넓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제일 좁을 때는 딱 붙을 때. 딱 붙으면 0이 되어버리죠. 분모는 똑같아요, 항상. 분모는 항상 요 넓이에요, 밑에 이거. 직각삼각형. 근데 딱 붙어버리면 0이 되니까, 그때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제일 작은 값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쭉 당기면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린다고 치면은, 여기 딱 오면은 이렇게 되어버리죠. 이러면 뭐예요? 이 위에 넓이가 1이 되어버리겠죠. 위아래가 넓이가 같아지죠. 넓이가 같아지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1일 때는 완전 불평등, 0일 때는 완전 평등,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로 나타내면 훨씬 간편하죠.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이 매스컴에 이제 보다 보면은 진위 계수가 지금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의 크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0.3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보통 0.3을 기준으로. 0.3보다 작으면은 분배 구조가 괜찮은 편이다 그러고 0.3보다 높으면 분배 구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넘었을걸요. 0.3 넘은 지가 0.3 넘어서 계속 악화되는 편에 있어요.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로 좀 비닉빙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비닉빙 부익부 현상이 좀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0.3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런 이제 지니 계수예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매스컴에 나올 때 이렇게 알아두면 아 그런 게 있구나 좀 뭔가 있어 보이겠죠. 저 지니 계수가 어쩌면 어떻고 이렇다면은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달리 보여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한 쌍이 걸어오는데 남자가 여름날이었어요.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아. 머리는 봉두 낱말에다가 수염 깎지도 않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지지 끊고 털은 엄청 많은 녀석이 걸어오고 있는데 옆에 똑같이 생긴 여자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난 듯한.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엔겔지수가 어떻고 막 진이계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다시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괜히 막 진이계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PIR은 뭔가 하면은 이 P가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가격. I는 인컴이에요. 소득. R은 레이시오. 비율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격, 소득, 비율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택가격을 말해요. 이 P가. 여기는 연소득이에요. 여기 10이라면은 이게 뭔 뜻이에요? 그렇죠. 항상 분수꼴에서는 10배죠. 10배. 배 숫자를 붙이면 돼요. 연소득의 10배다 이 소리죠. 이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집사려면은 몇 년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이유는 서울은 이게 10이다 대구는 8이다 이런 이제 지표를 봐요. 서울이 10, 10이 막 그래요. 그 소리 뭐예요? 서울에서는 집을 사려면은 10년, 12년 걸린다 이 뜻이에요. 근데 뭐 대구는 8이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은 좀 집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구는 좀 이렇게 좀 덜 부담스럽다 이렇게 요 크기를 보고 이게 마냥 계속 커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키 높이를 맞춰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국민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 낮췄을 때 어느 정도는 위에 따라가니까 그게 이제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역별로 소득 수준이 다르니까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 있고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은 소득이 낮은 지역은 아무래도 이 집값이 좀 싸도 이게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게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직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 또는 너무 높다는 얘기는 낮아질 여력이 있다는 거죠.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연소득이 올라가야 이게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발표되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가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작정 그냥 하는가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우리나라의 PIR 지수하고 동경, 뉴욕, 파리, 런던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가 비싼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지도 볼 수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좀 거품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아주 좋은 지표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외국의 영국의 경우 우리 국민 소득의 한 두 배 넘을 거예요. 영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두 배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두 배 넘는 만큼 집값도 비싸거든요. 대체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물가도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가면은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던 생각하면은 한 끼 식사에 우리는 만 원인데 저기는 2만 원 막 이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면은 어렵잖아요. 대신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한 끼 먹는데 값이 싸잖아요. 그런 거 하고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집값이 비싼 거고, 우리가 거기 가서 집 사기에는 좀 벅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물가 수준. 그러니까 어차피 물가 비싸고 집값 비싸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가격 올라갈 여지가 있다거나 또는 쟤네들이 너무 거품이 끼었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좀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바베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슈바베 지수는 여러분들 엥겔 지수 있죠. 엥겔 지수와 유사해요. 엥겔 지수는 뭐예요? 생계비 분의 식료품비죠. 먹는 거. 먹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는 생계비 분의 주거비예요. 이게 높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높다는 거는 이런 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높다는 거는 능력은 안 된다. 이게 높다는 건 소득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높다는 거는 얘가 이제 주거비 생계비가 그러면 생계비 중에 대부분을 뭐로 쓴다는 얘기예요? 먹고 자는 데 다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지금까지 삶에서 대학 다닐 때가 제일 이게 높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돈 받으면은 전부 거의 대부분 여기 다 쓰는 거죠. 하숙비 내고 먹는 데 쓰면은 남는 거 대부분 거죠. 한 달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군대 갔다 와서 한 50만 원? 근데 이제 과외도 좀 했을 때는 안 받는데 과외 못 할 때는 이제 돈 받기도 한데 50만 원 받으면 뭐 25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가까이는 하숙비 내고 그 외에 이제 먹는 거 쓰고 남는 게 얼마 없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 기숙사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 용돈이 500원이었어요. 하루 용돈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다 되니까. 그리고 학교
울타리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학교 내에서 다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지니까 500원이면 학교 식당에서 짜장면 두 그릇 값이었어요. 한 그릇에 250원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 한 그릇에 250원. 제가 나이가 너무 말았나? 근데 그 당시에 학교를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 쓸 일은 없죠. 사실은 군것질을 안 하니까, 뭐 원래부터 군것질을 잘 안 했으니까. 근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500원씩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신입생 환영회 이런 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을 하면은 그때 3,000원이었어요. 3,000원. 신입생 환영회 모임에 참석할 때 회비가 그럼 3,000원이면 밥값 술값이 됐단 얘기예요. 그 당시는. 근데 물론 그 뒤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놨어요. 더 내도 관계없다고. 근데 누가 더 내나 그냥 3,000원을. 아니 일주일을 모아야 3,000원이 되는데 500원씩 일주일을 모아야 3,000원이 되잖아요. 그 3,000원 내고 이제 밥값 술값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때 데이트를 못한 거지. 돈이 있어야 무슨 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남자가 보통 돈을 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과외. 그때는 과외가 금지였어요. 과외를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보통의 알바 외에는 할 게 없는데, 그 당시에 딴에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알바는 안 했거든. 공부라도 하면은 다행인데 공부도 안 하면서.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주거비, 신용불비 받으면 이걸로 다 된 거죠. 그만큼 능력이 안 됐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쪽 이제 PIR 지수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PIR 지수하고 진위계수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에요. 정부의 개입이라는 거하고 토지 정책이 있고 주택 정책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공부 학습 내용은 별로 재미없고 이런 내용은 재밌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 정부 개입의 수단. 자, 요 두 가지 주제가 있고요. 토지 정책에서는 뭐 지역 지구제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분량이 별로 많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쪽이 중요도가 높아요. 여기가 중요도가 높고 여기가 그 다음이고, 제일 많이 나온 게 주택정책, 그 다음 얘기고, 그 다음에 토지정책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정부 개입 필요성이죠. 정부 개입 필요성. 정부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시장이 뭔가를 못하니까 개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원래는 시장한테 맡겨놨는데,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죠. 시장의 무슨 기능이에요? 시장 기능. 시장 기능 중에서도 자원 배분 기능.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을 누가 배분한다 그래요? 시장이 배분한다 그러죠. 근데 그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시장이 담당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요거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서부터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거. 이 사회적 목표라는 거는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가 하는 거죠. 요렇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처음에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시장한테 맡겨놓고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할 때 개입하는 거. 이거는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목표는 이제 효율성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형평성이에요.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주로란 말 써요. 주로란 말을 쓰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얘가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표. 그 다른 목표가 뭐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하는 개념인 거 아시나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요. 함께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주로 누가 얘기하느냐?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은 이 둘 다를 올린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과연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이걸 새겨들어야 돼요. 예, 저 사람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둘 다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자, 아무튼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인데 요거는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경제적 기능.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걸 정부의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자, 이 개념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죠. 시장 실패 수정 자원배분 효율성 측면, 사회적 목표 달성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 주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요? 이쪽에 속하는 게 쪽이에요. 사회적 목표 달성. 자, 근데 이제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해야 돼요. 따로 더 해야 돼요. 얘는. 여기서 열 문제 출제예요. 열 문제.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서 열 문제인데 그 중에서 여기서 열 문제예요. 사회적 목표 달성은 그냥 지문으로만 등장한 정도예요. 정답 지문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섯 문제인데 수단. 그러니까 총 열여섯 문제 정도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출제가 돼요. 한 50문제 가까이 출제됐는데 그 중에 16문제니까 10년간 그러니까 3분의 1이고 주택정책에서 거의 절반이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토지정책에서 기타 이런 것들이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아무튼 정부 개입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개입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왜 개입하니 또는 이제 근거, 이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근거가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할 때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수요자가 되는 거. 토지 비축제도 있죠.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는 거. 수요자 역할을 해야 되죠. 시장에 가서 사야 비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제로 이기는 해도 수용도 있죠. 강제로 취득하는 거. 그다음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뭐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LH공사를 통해서 공급하던가 아니면은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공급자 역할이에요. 공영 개발 있죠. 공영. 공영이 뭐예요? 공영. 공영에 대응하는 말이 뭐예요? 민영이죠. 민영. 공영 민영. 그럼 민영 민간에서 하는 거고 공영은 정부가 하는 거죠. 세종 도시교통공사. 공영버스죠. 공영버스. 이거는 이 버스 운송 이 일을 세종시에서 하죠. 그게 뭐예요? 공영이죠, 공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급자 역할, 이런 것들은 수요자 역할. 그래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도 있어요.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고 할 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수요 성공, 이게 시장 그린 거예요? 시장을 그리세요 하면 이거 그리면 돼요. 아시겠죠? 수요자, 공급자, 수요곡선, 공급선 이렇게. 근데 여기 이게 수량이죠. 여기가 가격이죠. 이쪽으로 개입하는 걸 수량 통제라 그래요. 이쪽으로 개입하는 것을 가격 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개입하든 이쪽으로 개입하든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야. 이 시장에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량 통제하는 거는 요거. 1, 2, 3, 4, 요거.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돼서 공급 물량을 내놓거나 수요량 거둬들이거나 해서 뭘 통제하는 거요? 수량을 통제하는 거. 이게 직접 개입이라고요. 이쪽은 뭐예요? 이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거는 가격 통제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출제됐어요. 어떻게 출제되냐? 이거 두 개 하고 이제 나열해놓고 구별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인가요?
간접 개입인가요? 이렇게. 요거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제 간접 개입의 항목들을 이제 비교해서 알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각종 지원이나 보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나요? 정부가 수요 공급하지 않죠. 수요 공급자들한테 뭐 보태주거나 뭐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정부가 수요하거나 공급하는 건 아니죠. 이런 개입을 무슨 개입이라 그래요?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 그래요. 이거는 시장의 틀 유지. 시장의 틀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자체는 누구한테 맡기겠다? 시장한테 맡기겠다는 거죠. 이제 섞어 놨을 때 구별하면 돼요. 섞어 놨을 때 직접 개입에 속한다, 간접 개입에 속한다, 구별하면 돼요. 지금까지 출제된 그 여섯 문제가 다 그렇게 출제됐어요.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지문으로만. 지문으로만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이렇게. 네,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제 하면 더 이상의 내용은 없어요, 여기. 더 이상의 내용은 없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출제가 많이 됐어요. 물론 각각의 정책은 공부를 해야죠. 이거 따로 이제 각각의 정책은 공부를 하는데 수단에서는 이거 두 개 비교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됐어요. 이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시장 실패 수정, 사회적 목표 달성.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근데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니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59쪽에 그 정치적 기능 수행해서 사회적 목표 달성 주로 형평성 측면, 경제적 기능 수행 시장 실패 수정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해서 따로 더 얘기를 하죠. 시장 실패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변동하는 것도 시장 실패라고 해요. 경기가 변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시장이 제대로 이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시장 실패의 뜻은 그렇고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변동하는 것도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인에 왜 공불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작년에는요, 이 앞글자만 따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 해놓고 왜 공불비 써놓고 밑에 다른 거 한 개. 네, 앞글자만 봐도. 그러니까 왜는 외부 효과죠. 공은 공공재, 불은 불안전 시장, 비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자, 이렇게 불안전 정보, 비대칭 정보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요. 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비효율적으로 쓰는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비효율적으로 쓰는지. 이거를 예전에 제가 대학교 뭐 이렇게 책 공부할 때도 이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냥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요리를 글로 배우면은 실제로는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죠. 예, 간장 한 큰술 하면 한국자 집어넣어가지고 남편 잡죠. 이렇게. 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저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를, 책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수영 배울 때도 책으로도 좀 했어요. 수영, 숨쉬기는 못하는데 막 책으로는 잘해. 실제로 하면 숨쉬기가 안 돼. 근데 책으로는 아주 잘해. 아주.
바둑 배울 때도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바둑 배울 때도 책으로 배우고 이제 책으로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뭐죠? 이렇게 푸시업 하고 이렇게 예, 스쿼트 할 때도 세종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책 보고 근육이 무슨 근육이 있다 이게 대퇴사두근 있고 내전근 있고 막 이렇게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고 이렇게 예, 뭐 승모근 막 이렇게 막 근육 종류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 예. 아무튼 책으로는 알아요. 아 이게 자원을 배분한 게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배분한 이렇게 하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생산되는 상품의 양.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을 텐데 잔치집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썼어요. 밀가루는 거의 다 쓰고 없어. 근데 이제 손님 올 걸 대비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국수사리는 남아 돌고 있고 전 부치는 쪽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더 이상 쓸 밀가루는 없어.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쓴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거죠. 쓸데없이 국수사리는 너무 많이 만들어놨고 예, 저거는 예, 모자라잖아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어떤 걸 더 많이 만들었어야 돼요? 전 부치는 쪽으로 밀가루를 더 많이 썼어야죠. 예, 국수 만드는 쪽으로는 이렇게 많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거다, 비효율적으로 쓴 거다?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만든 것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모자라요. 저쪽은 모자라요. 그러면은 그것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회주의 국가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사람에 따라 숫자에 따라 사람 한 사람당 국수사리 한 개씩 그 다음에 전 한 장씩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안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줄 서는 거 봐가면서 해요. 사람들 줄 서는 거 봐가면서 저쪽이 줄 서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수 쪽에는 사람들이 줄을 안 서면은 국수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상품의 가격으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줄 서는 쪽은 가격이 올라가. 전 파는 집은 전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전 파는 집에서는 밀가루 주문을 넣을 때 국수집에서 주문 넣는 것보다도 또 비싸게 밀가루를 주문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밀가루가 더 많이 사용이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뭐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 기능이라 그래요. 시장 기능을. 시장 기능을 가격 기능. 그걸 깨달은 거죠. 대학교 다닐 때는 못 깨닫고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시험 치면 다 맞춰. 시장 기능, 가격 기능이지.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한 건지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아 이게 그래서 가격 기능이구나.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서 예, 가격이 더 높이 형성되는 쪽으로 자원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말이에요. 시장에서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등대 같은 거 보세요. 등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자, 자본 1, 공공재 말고 사측재화는 필요하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건 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저놈도 분명히 필요할 거야. 근데 저놈이 돈 냈을 때 등대 불빛을 보는 대가, 등대 불빛을 보는 대가로 저놈이 돈 내면 저놈이 밤에 예, 저놈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옆에 가서 곱사리 끼워서 보면 되거든. 등대를 운영하는 이 개인 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개인 기업이 저 녀석이 돈을 냈으니까 저 녀석을 등대 불빛을 보게 하려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옆에 가서 보더라도 나를 못 보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못 보게 하려면 가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 낸 놈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뭐예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고요. 비배제성. 비배제성은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
가격으로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돼요. 이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과소 생산된다, 과소. 너무 적게 생산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비배제성,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 무임승차. 그러니까 시험에는 곱살이 낀단 말 안 나오겠죠. 시험에는 곱살이 낀단 말 안 나오고, 예, 무임승차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과소 생산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이런 경우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우린 이거 보고 비효율인지를 판단해요. 과소 생산되는 거 보고 비효율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제 정부가 예, 개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불완전 시장은 뭐예요? 이건 독과점이 대표적이죠. 이 독점이나 과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을 담합을 하죠. 그래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여야 가격 올라갑니다. 생산량 줄이지 않고서는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적게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가 규제를 해요. 이게 비효율이에요. 적정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게 비효율이에요. 예, 전부 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정 정보 이런 경우에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나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것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선택이라는 거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쪽에서 당하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악용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분야를 경제학에서는 정보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역선택.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차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를 사려는 사람하고 내가 차를 갖고 있는데 겉은 번지르한데 실제 타보면은 이게 전고장이 많은 차야. 이게 한두 번 타가지고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타다 보면은 이게 아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차구나. 근데 겉은 깨끗해. 자 이런 차를 시장에 내놓으면은 평균값보다 높게 받겠어요? 낮게 받겠어요? 평균값보다 높게 받는다. 겉은 괜찮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 내놓는 게 낫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낫겠어요? 이런 거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가 욕어도 먹겠죠. 예, 차라리 그냥 시장에 놓고 더 높은 값을 받는 게 좋겠지. 근데 겉은 뭐 여기도 뭐 긁고 저기도 긁고 했지만 예,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멀쩡한 그런 중고차는 시장에 내놓으면은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거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아는 사람한테 파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물건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안 좋은 것만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면은 저같이 중고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중고차, 저는 중고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한 3년쯤 되면은 거의 반값이 되고 성능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격 많이 떨어질 때 당신 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타고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없다고. 이 차가 어떤지를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인 거지. 이러면은 저같이 중고차 시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도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거래가 과소, 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 이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예, 정부가 예, 지금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차대 번호만 찍으면 이 차가 언제 어떤 수리를 받았는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보험 처리 안 한 거는 안 들어오지. 근데 웬만한 중요한 사고는 다 보험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보험 처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물론 이것까지는 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계기판 조작하고 이런 거 키로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어떤 장치로 조작하는 것이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보험 처리했는 사고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금 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런 것도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정보 유통 원활하게. 제가 지금 이게 이 중고자동차의 말씀을 드렸지만 중고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우에 따라 과다 생산될 수도 있고 여기도 이런 비율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실거래 신고하는 거.
예, 그게 다 정보가 공개돼서 그걸 바탕으로 아, 이게 언제 얼마에 거래됐구나 이런 걸 알고요. 예, 이런 거를 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루리스 알려드렸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서 떼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근데 이제 루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예, 떼면 바로 나온 거죠. 이 정부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정보를 예,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외부 효과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장 실패 열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반이 외부 효과예요. 예, 이거는 이제 정의 외부, 부의 외부죠. 정의 외부, 부의 외부가 있는데 정의 외부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얘는 안 나타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과소 생산. 이거는 나타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이게 시장 실패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 맡겨놨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한다. 이때는 보조를 해서 개입하고 이때는 규제를 해서 개입하고 다 이제 개입을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나요? 그러지 않고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부 실패.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부 실패 개념이고 이거 표현을 할 때 이런 좀 낯선 표현인데 이런 걸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 자원 배분 왜곡, 효율성 상실 이런 표현들이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게 바로 정부 실패라는 거죠. 시장에 맡겨놨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저는 낯선 표현들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적 순손실, 자원 배분 왜곡, 그 다음에 효율성 상실 이런 표현들은 같은 맥락의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경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기본서에는 이런 표현 안 들어와 있어요. 기본서에는 이런 표현 없지만 그 뒤에 문제 안에 있어요. 문제 안에.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체크를 해 두시고요. 외부 효과는 워낙 중요하니까 더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